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봄이 왔지만 봄이 왔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있는 이곳에 나오면 와, 지금 봄이 왔다는 걸 정말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도 가득하고요. 향긋한 꽃향기도 가득한 곳인데요. 바로 제주시 산림조합 나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꽃과 나무들의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곳의 이야기는 좀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종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나무 시장을 새롭게 개장해가 됐는데요. 저희 제주시 산림조합 나무 시장은 제주도 내 가장 큰 이제 나무 자식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300여 종의 약 5만 오. 본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좀안 나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손님은 계속 오시나요? 예, 손님은 계속 오는 편이고요. 특히나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이좀 경기 침체가 좀돼 있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약 문의 전화가 많고, 그리고 개인별, 그리고 가족별, 특히나 저희 산림조합 조합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어떤 거 요즘 많이 사가시나요? 예,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은 있는데요. 저희가 시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실수라든지 조경수 유종을 많이 찾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서는 공기 정화 효과에 탁월한 실내 식물 위주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실수 종류는 이제 망감류 종류를 비롯해서 이제 체리나무, 그다음에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두라든지 앵두라는 것도 많이 찾고요. 조경수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 뭐 은목서, 그다음에 왕만나무 등을 많이 찾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식물은 저희가 산세베리아, 그리고 아이비, 그리고 이제 테이블야자, 뭐 고무나무 등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와, 굉장히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들 예, 찾아가시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나무 심기나 이런 거 생각하면 보통 4월 5일, 식목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인가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온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가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2월 말에서 3월 말이 가장 적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즘 딱이 시기에 사가셔야겠네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다, 적적하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식물이 그런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좀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식물 부분들은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라든지 이제 관광산업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제 나무나 꽃을 심고 나서 이제 입으로는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는 꽃과 나무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분 좋게 헤쳐나갔으면 또 바람입니다. 맞아요. 꽃과 나무들이 좀 이런 분위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낮에 주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식물들 구경하고 계세요. 지금, 꽃 구경 오신 분 중에 한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 이제 나무시장 개장했다는 소식 듣고 정원에 나무도 심을 겸 화분도 살 겸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이렇게 골라둔 식물 있으세요? 전 직원분의 추천받고 그 애기동백하고요, 아이비 호야 고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특별히 그 식물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애기동백은 꽃잎이 꽃이 좀 예뻐가지고 골랐고요. 아이비 호야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이라고 해서 골랐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이렇게 싱싱한 꽃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즐겁게 꽃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나무 심기, 그리고 꽃 생성하기 어플이 유행인 거 알고 계시죠? 저도 바로 유행에 따라서 어제 저만의 꽃을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꽃과 나무는 그 존재만으로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심리적으로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꽃과 나무를 집 안에 모셔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